이집트의 맘룩은 중세 이슬람 세계에서 중요한 군사적, 정치적 세력이었으며 특히 이집트와 시리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맘룩은 원래 노예 신분의 군인 출신이었으나 이들은 매우 숙련된 전사들이었고 점차적으로 군사 및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맘룩의 기원. 맘룩은 주로 튀르크계, 카프카스 출신의 노예들이었으며 아바스 왕조 등 이슬람 제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예병으로 훈련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 신분이었지만 뛰어난 군사적 기술과 충성을 바탕으로 주인에게 봉사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맘룩 왕조 1250-1517. 맘룩 왕조는 1250년부터 1517년까지 이집트를 통치한 이슬람 왕조였습니다. 이들은 아이유브 왕조의 마지막 술탄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맘룩 왕조는 크게 두 시기로 나뉩니다. 바울이 맘룩 1250-1382 주로 튀르크 출신의 맘룩들로 구성된 첫 번째 맘룩 왕조, 부르지 맘룩 1382-1517 주로 카프카스 출신의 맘룩들로 구성된 두 번째 맘룩 왕조. 맘룩 왕조는 1260년 아인 잘루트 전투에서 몽골 제국을 패퇴시키며 이슬람 세계의 중요한 보호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맘룩 왕조는 상업과 문화적으로 번영했으며 이슬람 학문과 예술이 발전하였습니다. 카이로는 맘룩 시대 동안 이슬람 세계의 중요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맘룩의 몰락. 맘룩 왕조는 1517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 셀림 1세에게 패배하면서 종말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맘룩 출신의 군인과 관리들은 오스만 통치하에서도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맘룩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면 그들의 사회적, 군사적, 정치적 구조가 매우 독특했고 중세 이슬람 세계에서 그들의 위치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맘룩의 군사 구조. 맘룩은 이슬람 세계의 군사 엘리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의 힘은 주로 기병 부대에 의존했으며 특히 맘룩 기병은 탁월한 기동력과 전투 기술로 유명했습니다. 이들은 말을 타고 활을 쏘거나 근접 무기로 싸우는 전투에 매우 능했습니다. 또한 맘룩의 군사 체제는 철저한 훈련과 규율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그들은 당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세력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맘룩 사회와 계급 구조. 맘룩의 사회는 독특한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맘룩들은 원래 노예였지만 군사적 훈련을 통해 사회에서 매우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맘룩이 된 노예들은 자유롭게 되어 다른 맘룩과 결혼할 수 있었고 자신들만의 엘리트 계층을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후손에게 맘룩의 신분을 물려주지는 않았으나 자식들은 여전히 귀족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맘룩 사회는 철저한 충성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각 맘룩은 자신의 군사적 스승인 에미르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쳐야 했으며 이러한 충성 체계가 왕존의 권력 구조의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권력의 승계도 혈연보다는 충성 관계와 군사적 역량에 기반했기 때문에 왕조 내에서 권력 투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맘룩의 문화적 공헌. 맘룩 왕조는 군사적 성취 외에도 이슬람 세계에 상당한 문화적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건축과 예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맘룩 시대의 카이로는 이슬람 건축과 학문의 중심지로 발돋움했으며 특히 모스크, 학교 마드라사, 병원, 수원 등의 공공 건축물이 많이 건설되었습니다. 맘룩 건축 양식은 복잡한 기하학적 문양, 아라베스크, 고급 세공된 석재와 타일 등으로 장식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의 건축은 오늘날까지도 카이로와 시리아의 여러 역사적 건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맘룩 시대는 또한 코란 학문과 종교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종교적 지도자와 학자들이 맘룩 술탄들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맘룩과 국제무역. 맘룩 왕조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역로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와 인도양을 잇는 상업의 허브였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향신료 무역과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맘룩들은 이러한 무역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맘룩 왕조의 몰락 요인. 맘룩 왕조의 쇠퇴는 여러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권력 다툼과 부패, 경제적 문제로 인해 왕조가 약화되었고 외부적으로는 신흥 강대국인 오스만 제국의 군사적 도전이 있었습니다. 1516년과 1517년 사이에 오스만 술탄 셀림 1세는 맘룩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펼쳤고 1517년 맘룩 술탄 투만베이 2세가 카이로에서 처형되면서 맘룩 왕조는 공식적으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맘룩 이후의 영향. 비록 맘룩 왕조는 멸망했지만 맘룩 출신의 군인들과 관리들은 오스만 제국 하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관리자로서 이집트에서 상당한 권력을 유지하였으며 이후 이집트 현대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약해진 19세기에는 무함마드 알리 같은 인물이 이집트에서 권력을 잡으며 사실상 맘룩 잠재를 청산했으나 그 유산은 여전히 이집트 역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맘룩의 군사적, 정치적 모델은 이슬람 세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군사 역사에도 독특한 사례로 남아있으며 특히 군사 엘리트 계층이 어떻게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맘룩의 역사를 더 깊이 탐구하면 그들의 정치적 문화적 구조, 외교적 역할, 그리고 종교적 영향력까지 다루게 됩니다. 맘룩은 단순히 군사 엘리트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이슬람 세계의 다양한 측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맘룩의 정치 구조. 맘룩 왕조는 독특한 정치 체제를 가졌습니다. 권력 승계는 혈통이 아닌 능력과 충성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왕조 내에서 술탄의 지위는 비교적 불안정했습니다. 이는 주로 맘룩의 출신 배경과 관련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왕위 세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맘룩 왕조에서는 정권 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이는 때때로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맘룩 왕조는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를 유지했으며 특히 군사 및 행정 체계가 매우 강력했습니다. 술탄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절대적 권력을 행사했지만 주요 군사 지휘관이나 관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술탄에 대한 충성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요인이었습니다. 외교적 역할과 십자군. 맘룩은 중세 동안 이슬람 세계의 중요한 군사적 수호자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외교 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십자군과의 갈등에서 맘룩 왕조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며 이슬람 세계를 방어했습니다. 1291년 아크레의 함락은 맘룩 군대의 승리로 이는 중세 십자군 원정의 종결을 의미했습니다. 이후 맘룩 왕조는 이슬람 세계의 주요 방어 세력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유럽 국가들과의 외교적 협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맘룩은 십자군뿐만 아니라 몽골 제국의 침략에 맞서 싸우며 이슬람 세계를 방어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1260년 아인 잘루트 전투에서 맘룩 군대는 몽골 군대를 물리치고 이슬람 세계에 대한 몽골의 위협을 종식시켰습니다. 이 전투는 중세 이슬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맘룩은 이 전투를 통해 군사적 명성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맘룩과 종교적 역할. 맘룩은 이슬람 순위파의 강력한 수호자로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칼리프제를 유지했으며 이슬람 학문과 법률 체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맘룩은 이집트의 알 아즈하르 대학교와 같은 학문기관을 후원하며 이슬람 신학과 법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후원은 맘룩이 단순한 군사정권이 아닌 이슬람 세계의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맘룩은 또한 메카와 메디나와 같은 이슬람 성지의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순례자들이 안전하게 성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보장했으며 이러한 역할을 통해 이슬람 세계 전역에서 존경받았습니다. 메카와 메디나에 대한 통제는 맘룩의 정치적 종교적 정통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맘룩의 경제와 산업. 맘룩 왕조는 이집트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맘룩은 교역로의 중심에 위치한 덕분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무역의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향신료 무역, 섬유, 금, 은과 같은 고부가 가치 상품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무역을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맘룩은 상업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 같은 주요 도시에 상업 중심지를 건설했으며 이 지역은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카이로는 중세 이슬람 세계의 상업과 학문의 중심지로 번영했으며 다양한 문화와 사상이 교차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문화적 전성기와 예술적 발전. 맘룩 왕조는 예술과 건축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맘룩 시대의 건축물은 매우 정교하고 화려한 것으로 유명하며 특히 카이로의 이슬람 건축물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장엄함을 자랑합니다. 맘룩 건축 양식은 이슬람 건축의 전통을 이어받아 복잡한 기하학적 문양, 아라베스크, 세밀한 타일, 장식 등을 사용하여 웅장한 궁전과 모스크를 지었습니다. 맘룩 시대의 미술과 공예는 섬세하고 정교한 장식 미술로 유명합니다. 특히 금속공예, 유리공예, 목공예 등이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작품들은 유럽과 아시아의 상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맘룩의 공예품들은 당시 이슬람 예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작품들로 평가됩니다. 맘룩은 또한 서예와 코란 장식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시대의 서예는 이슬람 예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특히 코란을 필사하는 데 사용된 서체와 장식은 매우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맘룩의 서예 작품들은 그들의 종교적 경건함과 예술적 감각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맘룩의 후계자들. 비록 맘룩 왕조는 1517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했지만 그들의 유산은 이집트 역사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 하에서도 맘룩 출신의 군인과 관리들은 여전히 이집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행정과 군사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때로는 오스만 제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세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맘룩은 또한 이집트의 현대 정치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19세기 무함마드 알리의 통치 하에서 맘룩 잔재들이 청산되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이집트의 군사 엘리트 전통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